외톨이 개한 마리 하고 이팩 저팩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녀석, 그리고 저 녀석은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조금 공격성이 강해요. 다른 개들을 좀 위협하는 개입니다. 놀고 있네요, 둘이서 재밌게. 다른 개들은 이 에어리어 지배하고 있는 팩들은 살아 없으니까 지들끼리 놀고 있어요. 근데 이미 내 옆에 와 있네요, 이 자식들. 잘 잤어? 귀염둥이들. 잘 잤어요? 놀다가 멈추고 애들을 살짝 경계했다가 살살 놀고 있습니다. 자극하지 않으려고. 우리 팩 애들을. 애들이 제 향수 냄새하고 발자국 소리,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어디 숨안 보이다가도 내가 지나가면은 아마 향수 냄새 맡고 찾아 뛰어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눈이 떠지더라고요, 갑자기. 무의식 상태에서 번쩍 눈이 떠지면서 깨어났습니다. 또 덤으로 하루를 살아야죠. 오늘은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저쪽 아시가트 반대쪽 난다 같은가요? 나다 같은가요? 그쪽에 한참 이쪽으로 걸어가가지고 오미 좀 심하게 걸린 애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잠깐 약을 뿌려줬었는데 좀 약한 약이라서 이번에 다시 가서 좀센 약을 발라주고 싶은데, 근데 너무 멀어요, 사실. 솔직히 거기까지 가기가. 거기 가면 하루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은 그쪽에 한번 가서 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꽁냥꽁냥 재밌게 놀고 있니, 아침부터?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뻐. 저기 개 보고 지금 밑에 떠돌이게. 예, 그 녀석 보고서 얘네들이 짖으면서 다가갔었습니다. 견제하는 거죠. 박쥐 같은 게, 떠돌이게 쫓죠, 자기 영역에서. 지금 저 애완견을 보고서 이 구역을 지배하고 있는 팩이 막 짖고 있습니다. 저 일본 여자는 잘 모르고, 하고 있네요. 저 공격당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런 경우에는. 굿모닝. 지금 작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은 고기를, 돼지고기 빼고는 먹기 때문에 도축도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인도의 최하위 계층인 불가축 천민들이 이렇게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가까운데, 그나마 가까운데, 닭집을 하나 뚫어가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9시 반 정도 돼 있어서 한 10시면 문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산책 겸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조그만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제를 올리고 그러는 분들을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도에서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도축당하러 가는 양들인 것 같아요, 염소들인 것 같아요. 여기 염소고기 많이 먹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걷다 보면은, 하루에서 만 보에서 2만 보 정도, 2만 보 걸은 날은 진짜 피곤합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애들 밥 주고 치료해주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또 무거운 애들 닭을 사거나 아니면 사료 사가지고 또 걸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짐 들고 만보, 이만보를 이동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랑 같이 쫓아다니던 젊은 한국 여행자들도 밤이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서 기뻤습니다. 아, 인도에 처음 오셨을 때 사기 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기 안 당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 오실 때 유선 이어폰을, 핸드폰 유선 이어폰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걷는 척을 하시면요, 막 와서 삐끼들이 사기 치려고 하다가 안 들리는 척 하세요. 음악 듣느라고. 손 저으면서 귀안 들린다고. 그냥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은, 아,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못들 거라고 이제 얘네들이 이어폰 때문에 해서 그냥 갑니다. 근데 무선 이어폰은 잘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선 이어폰을 꼭 가져와서 장식용으로 그 아이템을 장착하게 되면은, 안 건집니다. 말안 겁니다. 예.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새닭 3마리 정도만 살려고요. 3kg 정도 살려고 합니다. 1kg에 166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0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1kg에. 뭐, 싼 편이죠, 상당히. 그리고 이쪽 지역은 완전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따 갈 때는 저쪽 큰 길로 왔는데, 사실은 이쪽 골목길로 해서 무슬림 지역을 지나서, 바라나시 여행자에게 그쪽으로 통합니다. 다 길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면서 가는 길에 아마, 예, 이슬람 시장을 한번 들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닭집 건너편에 재밌는 상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뭐, 군악대 사진이 막 붙어 있고, 힌두어로 써 있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징집병 사무소가 아니면 군악대, 아니면 군악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시험 보게 만드는 그런 사무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도에서는 군인이 되는 게, 신분상승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오케이? 피니쉬? 이 녀석이 너무 급급했길래 약을 지금 외부 기생충 약을 뿌려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경계심이 강해요. 그래서 일단 이버멕틴은 고기에, 닭고기 속에도 숨겨가지고 먹였는데, 예, 가까이 가면은 도망가네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피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쪽 큰 길에서, 예, 무슬림 지역으로 좁은 골목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하면 지금 가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이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방향만 잃지 않고 그쪽 방향으로만 일관성 있게 쭉 가면은 원하는 목적지에 그래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사진 찍고 싶대요. 사진 찍어달라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땡큐. 해브 굿 데이. 바이바이. 제가 지금 시장을 찾았습니다. 감으로 찾았는데 여기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시장입니다. 예,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시장 안으로요. 시장 조금만 들어왔나? 아, 초입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거적대기 쓰고 있는 염소도 있고요. 날이 추우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염소 고기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기 입구 쪽을 놓쳐가지고 끝부분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무슬림 시장은요. 뭐 시장이 다 똑같죠, 뭐. 네. 생필품 팔고, 빵 팔고, 뭐 우유 팔고, 옷 팔고, 고기도 팔고 하는 게 무슬림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 아까 잠깐 보셨듯이. 네.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라나시 곤돌리아인가요? 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곤돌리아라고 하는 그 바라나시 로타리, 제일 번잡한 로타리가 나오는 길이고요. 저는 여기서 또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서, 네, 가트 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던 그 좁은 여행자의 길로요.
네, 집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건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케어가 조금. 저는 이제 인도에서 길 건널 때는요 차를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와요. 오토바이나 차가 사람이나 그냥 그 사람들이 피해 가도록 마음을 탁 놓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건너가면은 사고 안 납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하다가 달려오는 차들이 당신 우리의 사람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에서는 무시하고 그냥 막 건넙니다. 그래야 비켜가요. 원래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교통 규칙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차 오는 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피해가라고, 니들이 피해가 하고서 담담하게 그냥 걸어가면 다 피해갑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 납니다. 네, 어제 왔던 길입니다. 좀 저쪽 왼쪽 코너 돌면은 어저께 닥쳤던 그 멍멍이들 둥지가 나옵니다. 아침 식사 중입니다. 아침에 인도인들이 밥을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 갖다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지져가지고 애들이 먹습니다. 저렇게. 예, 여기 인상 쓰는 튼튼이, 인도 튼튼이들. 여기 개들은 다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너희들 못 준다. 안녕.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산티 레스토랑이 나오고요. 산티 레스토랑 주인이 제가 옛날에 글 쓴 적 있었을 거예요. 그 개밥 저녁 때 갖다 주면서 영상 찍지 말라고. 당신 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면은 자기가 도와주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나한테 막 네, 소리 질렀던 그 사람. 레스토랑에 나옵니다. 산티 레스토랑이 한국 레스토랑인데 어저께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애들 외부기생충약 주고 닭을 주려고 그랬더니 개들이 날고기를 먹으면 긁는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 표정을 보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그래서 외부기생충약만 뿌려주고 왔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신념을 버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자기가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니까요. 그게 잘못된 진실이지만 원래 이렇게 여기까지 오려면은 큰 길로 크게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 가로질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빨라요. 쇼크데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여기가 산티 레스토랑 그 주인이 있는 곳입니다. 익숙하시죠? 여행자 골목 여기. 내가 맨날 다니던 골목. 참 카트로 바로 가기 전에 여행자 골목을 통해서 어저께 다리 부러진 애하고 그 어깨 탈골된 애 상태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약도 주고요. 안녕 멍멍이군. 안녕 멍멍이군들. 귀여운 녀석들. 그걸 뜯지 못하게 네카라를 씌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고정한 다음에 아니면 지금 수술이 필요할지도. 오늘 좋아졌네. 또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네. 아이고 하품도 하시고요. 눈 완전히 뜨셨네요. 근데 오른쪽 눈에 각막 상처가 있네요. 어떡하죠? 각막을 긁어가지고 지금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저 정도면 실명입니다. 네, 얼굴에 지금 털도 나고 있고요. 네,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주둥이 쪽에 털이. 여기 전체가 다 털이 빠졌었는데. 지금 저희는 메인가트를 지나서 메인 화장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디님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예, 네, 이쪽 팩은 굉장히 지금 서열이 엄격합니다. 얘가 지금 다른 애들 걸 다 뺏어 먹어요. 주면은 다른 애들은 도망가고 그런 이유는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가정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즉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아. 이놈이 대장입니다. 이놈이 다 뺏어 먹어요. 풍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센 놈이 다 뺏어 먹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네,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약한 애는 또 쫓아가죠.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먹을 게 풍부한 지역에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열의 그게 엄격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네, 같은 팩인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애들은 두 마리 약은 줬는데 뿌려주고 제 도망가는 애 제일 약한 애 제가 피부 상태가 안 좋은데 쟤한테는 지금 약을 먹이지도 못했고 발라주지도 못했어요.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희는요. 네, 전신의 옴이 지금 번진애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메인 같아서 좀 한참 떨어진 곳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떴습니다. 아, 온몸에 지금. 일단 제 하나 던져주세요. 이쪽으로 포커싱을 하게. 네, 찾았습니다. 얘였습니다. 온몸에 지금 다 번져나가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경계도 많이 하죠.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먹을 거 하나 던져주세요. 고기 하나 던져주세요. 이제 약 넣을게요. 그 안에다가 약 하나 고기 사이에다가 넣으시고요. 예, 이쪽 같이에, 예, 한우만 가디 같이에 이쪽에 서식하는 애입니다. 아쉽지? 전번에 약을 발라줬는데 좀 약한 약이었는데, 아, 이번에 좀, 예, 일단 이버멕틴을 하나 넣어가지고요. 예, 또 던져주세요. 이제 주면서 천천히 다가갈 거예요. 다가가가지고 두려움을 얘가 거리를 점점 좁혀나가가지고 몸에다가 약을 지금 발라줘야 돼요. 더 가까이 가실 때, 예. 예, 도망갈 준비하죠. 자, 이 약을 뚜껑을 위로 빼가지고요. 예,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쭉 뿌려주면 돼요. 이거 뚜껑 열어야 돼요? 위에 것만 여는 거예요. 위에 것만 여세요. 돌려요? 네, 됐어요. 땡겨보세요. 예. 열린 건가? 예, 열린 거. 알겠습니다. 예, 열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열려요. 주면서 가까이 가서 천천히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주세요. 손으로 주시고.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그렇죠. 예. 앉아서 가세요. 앉아서 오리걸음 하셔야 돼요. 힘들겠지만. 그래서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 놓으세요. 밑에. 그다음에 그 뿌릴 준비하세요. 그래서 거기다 놓으시고 더 앞에다 살짝 더 놓고 뿌릴 준비하세요. 살짝. 아, 먹을 때. 너무 일렀어요. 그렇죠. 지금 뭐 뿌렸어요? 한 방울. 다시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가가야 돼요. 걔들은. 경계심이 강한 애라서 특히 맛있겠지. 그 앞에다 놓으세요. 더 앞에다. 또 그쪽까지는 거리가 예 부담돼서 못 올 그렇죠. 건들면 안 돼요. 몸을 건들지 마세요. 야, 약 하나 더 줄게요. 항생제. 약? 예. 요거 하나에 그거 하시면 돼요. 분석해 드세요. 이거 알약이에요? 네, 알약.
엄청 맛있을 거다. 아유, 실패. 우디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일 여기 와서 친해져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멀어서 매일 오기가 여기는.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우디님이. 아, 다 주세요. 고기 다 주세요. 머리부터 다 했다. 이거 얘 다 주변에 두 개밖에. 다 주세요, 이제. 예. 원치는 거 아닌데. 오른쪽으로 다 돌려 닫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아, 이제 밥 먹, 점심 먹, 전 아점이죠. 지금 아침에 1시간 다가는데 아침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어지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꼭 물렸습니다. 조그만 강아지한테 잡아가지고 약 주려다가 소독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들 길 좀 길막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래도 피부병이 좀 심각하네요. 약을 좀 줘야 돼.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는 약은 못 키울 것 같습니다. 나무 거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아가지고 나무를 팔아요. 근데 좋은 나무는, 잘 마른 나무는 비싸고요. 생나무는 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잘 마른 나무를 태우려면은, 하나 사가지 태우려면은 한 만 루피 정도, 2만 루피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싼 나무는 뭐 훨씬 작고요. 뭐 3천, 4천 루피 정도. 이렇게 화장터로 갑니다. 나무를 가지고. 좀 두시고요. 네, 이제 온도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아점이죠. 2시에. 아,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15,000보 걸었네요, 지금까지. 아, 오후에 저기 어깨 빠지네를, 아, 마취시켜가지고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뼈를. 그, 쓰리밴디지 요법 그거 다 뜯어내버렸어요. 붕대를, 어저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접고론에서 하듯이 어깨를 빼가지고 다시 한번 원상태로 한번 복귀시키는 거를 오후에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공할지. 소똥 치료입니다. 오늘 아침에 소똥 하나 밟았어요. 재수가 좋다고 그러는데 소똥 밟으면 그냥 하는 소리겠죠 뭐. 너 집에 들어가려고? 너 놀다 와. 아직 문 안 열었어. 예, 온도 카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회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안녕. 온도 카페 팩입니다, 얘네들. 여기까지구나. 예, 여기, 여기 여기까지예요. 안녕, 멍멍이. 잘생긴 멍멍이. 이쁘게 생기셨어요. 아, 대장. 대장 멍멍이. 아, 진짜 됩니다. 아침부터 지금 걸어 다니면서. 닭 사고. 좋은 소식은 이제 닭을 아침에 내가 전화하면은
게스트하우스까지 배달해 주겠답니다. 아, 이제 멀리 걸어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침마다. 야, 또 쫓아오냐? 나의 팬들입니다, 나의 팬들. 너희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 알았지? 어, 알았지? 우드님 유튜브도 구독, 알람 설정, 댓글, 좋아요 잊지 말라고! 언덕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끼를 여기서 또 먹을 겁니다. 아, 들 나들이 나왔습니다. 숙소 앞에 있는 예. 한동훈 예 어떻게 됐어? 얘는 시력 아 어떻게 된 날들 저런 거 좀 진단해봐야 되는데 얘는 시력 예 회복되고 있는 얘는 시력 완전히 아 오른쪽 눈 나간 것 같고 얘는 왼쪽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야 너 집 나간 아들 아니었구나. 집 나간 엄마 임신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아 늦게 임신했어 이놈아. 응? 너 아들 아니었구나. 집 나간 아들. 응? 집 나간 딸이었구나. 응? 미안해 잘못 알아봐서. 근데 너 살 야 너 임신해서 어떡하니? 곧 출산하겠는데? 응? 응? 대장 대장 또 네가 임신시켰지?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 대장 우리 대장. 응?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여기 밑에 집 개들이 다 사라졌어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어디로 갔나 조사해봤더니 아무래도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한 집이 섞여가지고 두 집이 된 것 같아요. 두 집? 두 집? 예, 다 일로 올라온 거, 일로 다 올라왔습니다. 밑에 집 아이들이. 개가 갑자기 늘었어요, 이쪽으로. 이사했어요. 두 집이 한 집으로 합쳤습니다. 한 집 살림으로. 공동육아 제대로 또 하는 거죠. 예. 알로. 하이. 또 여기 깔아줬네요. 위에 지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개동물들한테 잘해줘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가족이 됐습니다. 너 배가 빵빵하냐, 남의 새끼야. 그래서 원래 두 집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공동육아하면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어르렁대지도 않고.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여기도 또 지붕도 만들어줬고요. 엄마 우리 잘하고 밥도 막 바닥에. 대장 행복하지. 식구가 확 늘어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 대장 꼬꼬만 바글바글 귀염둥이들 너무 이쁩니다. 아이들 나왔다고 다 몰려들어가지고 또. 아 그리고 숙소 강아지들 두 마리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숙소고요. 크미코 들어가면은 여기 잠그고요. 들어가서 잠그서 문을 열면은 얘가 자키고요. 제 루시입니다. 자키? 루시. Say hello. 루시 say hello. 자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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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다. See you. Bye bye. 그리고 귀여운 딸입니다. 따님 안녕. 어저께도 날 막 끝까지 쫓아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 못 쫓어요. 아니야 내가 먹어. 인사 안 해도 돼. 안녕하세요. 아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사료 보내주고 도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그 어깨 탈구된 개를 가가지고 그 쓰리밴드지 요법은 안 될 것 같아요. 다 뜯어내가지고요 녀석이. 그래서 그냥 마취시키고서
뭐죠? 그 제자리로 원위치 시키려고 그냥 힘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오후에 자고 일어났더니 4시인가 되더라고요. 그때 또 약사로 가 가지고 돌아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오늘은 못 하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가 가지고 한번 접골이라고 하나요? 접골 요법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 봤는데 아, 인도 동물병원의 수준이 너무 낮네요. 무조건 설명을 해줬는데 약 먹이면 된다고 약 먹이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형외과적인 문제인데 제가 근데 해부학을 잘 못해요. 해부학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정골요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그래도 안 되면은 뭐 그 강아지는 통증은 못 느끼는 것 같으니까 평생 그냥 불구로 살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번 최선의 노력을 내일 아침에 다 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할게요. 편히 주무세요. 안녕.